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집 가야지. 학교 일찍 끝나서 좋다. 뭐야 이거?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죽어요! 아저씨 누구한테 맞았어요? 내가 이 푸딩을 팔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어. 그럼 좀 더 사세요. 아, 네! 왜요? 이 푸딩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푸딩이라네. 한번 사볼 생각 없는가? 진짜 제일 맛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푸딩이라네. 네, 살 생각은 없어요. 아, 네. 집 가야지. 아, 기다려보게나 젊은애! 왜요? 이 푸딩을 그냥 공짜로 주겠네. 진짜요? 절대로 이건 남들건 나눠 먹었으면 안 된다네. 알았어, 나만 먹어야지. 아무도 안 줘야지. 요르도 엄마도 아빠도. 근데 이거 왜 주신 거예요? 그냥 너에게 필요해 보였어. 이상한 사람인데. 어쨌든 학교 끝나고 먹을 거 생겼다. 살금살금 들키면 안 돼. 어? 뭐야?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어? 아무도 없나 보네? 잘 됐다. 역시 이렇게 맛있는 푸딩은 남이랑 나눠 먹을 순 없지. 나 혼자 먹어야지. 이거 그럼 어디다 숨겨놓고 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숨기지? 저 냉장고 구석에다가 구석에다가 숨겨놔야겠다. 아무도 본 사람 없겠지? 이거 누가 먹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건데. 좀 이따 봐, 나 혼자 먹어야지. 푸딩! 뭐야? 아니 깜빡 잠들었는데 푸딩 먹었어야 됐는데. 에이씨, 좋았어. 누가 가져가지 않았겠지. 빨리 푸딩 먹어야지. 뭐야? 엄마, 우리 밥 언제 먹어? 아까 밥 먹었잖아. 안 먹었나? 요리야. 엄마, 요리야. 응? 혹시 막 단 거 막 그 먹고 그런 거 아니지? 단 거? 단 거가 땡기긴 한다. 뭐가 이제 됐다 그러면. 아 TV 봐. 뭐 맛있는 거 있어? 없어. 맛있는 게 어딨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엄마가 요리한 거 다 맛없잖아. 요리야 맛있는 거 완전. 빨리 TV 봐. 나 혼자 꺼내서 먹어야. 나? 내 푸딩! 왜 그래? 누구야? 엄마야? 유리야? 누구야? 나? 누가 먹었어 내 푸딩? 뭔 푸딩?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거 아까 푸딩 밖에서 사와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푸딩이 그 접시밖에 없잖아! 오빠야! 혼자서 푸딩 사서 혼자 먹으려고 했던 거야. 치사하게? 호참이 어이가 없네. 아니 근데 너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내가 깜짝 푸딩 대주려고 숨겨놓은 건데 누가 먹었어 이거 다? 뭐야? 분명 푸딩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누구야? 너야? 요루 너지? 아유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다. 오늘 정말 힘들었네. 왔다 갔다 하느라. 아이 아빠 왔다. 네가 요루야 네가 다 먹었지? 나 아니라고. 뭔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이거 분명 있었는데 이거 없어진 거면 누가 먹은 거야 당연히. 오빠가 몰래 먹어놓고 시침이 뜨는 거 아니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몰래 먹으면 먹었지 그냥. 아 애들 잠깐만 잠깐, 왜 이렇게 집이 시끄러워? 무슨 일이 있어? 아 아니 아빠 내가 어 아까 밖에서 아 어? 이거 내가 아. 푸딩 사놓고 냉장고에 아. 숨겨놓고 아 내가 나 혼자 먹 아니 아. 그 깜짝 파티 하려고 아아 아. 어, 냉장고에 숨겨놨는데 누가 푸딩을 먹어버렸어 나 자고 아. 온 사이에. 어휴 나쁜 놈이네. 어 잡아야겠네 봉수야. 어 아. 너희들 아 엄마 요루 어 뭐했어? 나 어 자고 있을 때 뭐했냐고 알리바이를 대. 알리바이를 하게. 그 뭔데? 아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봄수가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어 니네가 뭐했냐 이거지. 뭐랬냐. 그럼 요로부터 말해보자. 요라 너 뭐했어? 나? 아 나는 유치원에서 와가지고 집에. 너무 배고픈데 엄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난 그냥 천장에 있는 라면 끓여 먹었지. 그 후로 배불러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엄마는 뭐했어? 어휴 엄마는 저녁밥 해야 되니까 시장에 갔지. 그리고 나서 그냥 저녁밥 준비하고 있느라고 정신없었어. 엄마는 바빴어. 생각하자 생각하자. 아 봄수야 봄수야 봄수야. 아빠는 아니야 아빠는 아니야 아빠는 아니야. 그치 아빠는 회사에 있었거든. 회사에 계속 일하고 맞아, 있었어. 아빠는 아빠는 그럴 리가 없어. 회사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잠깐만 아빠 어 생각하자. 어 아빠 어 왜 진실은 언제나 하나. 어어 그치 그치 범인은 한 명이지. 어 아 바로 요루야. 왜왜 어, 어째서지 요루를 너는 어 너는 완전 범죄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야. 어, 어. 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하나 있지. 어어 오빠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어? 바로 여자는 밥배와 디저트배가 따로 있다는 거. 너는 그걸 내게 속였어. 아, 아니, 아니야, 나. 너는 아니야. 라면을 먹었지만,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푸딩을 먹었을 것이요. 내 말이 들려? 아, 아닌데. 어, 바로, 네가 범인이야, 아, 네가. 네가. 나, 네가. 나 네가. 아. 네가. 아, 아, 아. 요루밖에 없어. 요루밖에 없어. 아, 아닌데. 요루가 아무래도 매운 걸 먹고서 단 걸 먹었나? 나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난 억울해. 요루가 분명 엄마가 먹진 않았을 거야. 아, 요루야 푸딩이 먹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에이 그러게 말이야. 에이, 요루야 맞아 나랑 나눠 먹으면 됐잖아. 나 아니라고. 에이 아무래도 요루가 먹은 거 같고 봄수야 내가 아빠가 내일 어 회사 끝나고 푸딩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화 풀어. 아, 그럼 나만 나만 사줘야 돼 그럼. 아, 알았어. 그럼 많이 사올게 얘들아. 나눠 먹어. 알았지? 아, 나 아닌데 진짜. 됐어, 요루. 일단, 어! 너, 어! 너 실망이야, 해! 아니라고! 아, 이게 뭐야. 왜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줘. 아, 아닌데. 네, 여보, 여보. 요루루가 아니면은 도대체 누구지? 만약 아니라면? 에이 근데 요루루밖에 없잖아 집에. 여보 요루루가 저렇게 억울해하는 거 보니까 요루루는 아닌 거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요루루가 울면서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범인은 누군지 몰라도 이제 누구지?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 어쨌든 아주 나쁜 놈이구만 나쁜 놈. 헤이 아 요루야 뚝하고. 아 요루야 뚝해. 아 여보 네. 아 나는 좀 씻어야겠어 여보. 회사 출근해 퇴근하고 오니까 피곤하네. 어 그래요 씻어요. 이거 회사에 또 서류를 놓고 왔네. 아유 아이 이 점심시간 이게 무슨 짓이야. 아유 집에 또 오다니. 아 여보 나 왔어. 어 뭐야. 아니 어디 갔어.
아이 뭐야? 아유 여기 서류 다 서류 있다 이거 서류 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이거 서류를 놓고 가지 말고 얼마나 놀랬는데 이거. 아유 집에 있구나. 아이 근데 점심 시간인데. 아유 오늘 집에 오느라 밥도 혼자 못 먹었네. 아유 배고픈데 간단하게 부엌에서. 아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나 봐야겠네.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푸딩이잖아. 오 이거 누가 이거 넣어놨지? 오호호호호 이거 맛있게 먹어야겠다. 아 한 개만 더 먹을까? 아이고 너무 맛있네. 아유 아야 읍 다 먹었다. 아유 아아 맛있게 먹었다. 아유 아 이제 빨리 회사 가서 이거 서류 제출해야겠다. 아이고 중요한 서류인데 이거 녹화할 뻔했네. 하마터면 봄사한테 들킬 뻔했네. 요루루가 범인이 돼서 다행이야. 에이씨, 저번에는 요루루 아마도 요루루일 거야. 요루루한테 뺏겼지만 오늘은 절대 뺏기지 않고 나 혼자! 나 혼자! 푸딩을 먹겠어. 살금살금. 또 누가 먹었어!